해서 임시정부로 대한민국이 옮길 그를 마당에서 허구의 현장을 납동강 전선을 지킨다. 누가 뭐래도 대구의 2849 북채보상운동 새마을운동 선비문화의 그를 내 속에서 지켰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신운동의 싹이 전부 여기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스럽고 언제든지 그 중심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거 뭐 이상하다 이거 어디 한번 배에 맞았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 때로는 침묵을 하고 때로는 주장을 하고 절규를 합니다만 돌아오는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DJ도 말을 하는 거 아니야? 또 DJ냐? 이런 소리를 자주 듣곤 합니다. 또, 목욕탕에 모욕을 하면, 어른들께서 제가 예전에 자주 봤는데, 테레비를 끄라! 오라지 봅시다! 그러면서 또 테레비를 봅니다. 그런 분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평생 고향 땅을 지키고 살아. 땅을 파든 장사를 하든, 그런 자존하라고 부르고 살았는데 오늘의 모습을 보고 정말 황당해 합니다. 이제 내려갈 때로 내려갔습니다. 체면이면 뭐고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구 영국 DK의 자존과 영광을 여러분 손으로 지켜가야만 합니다. 정말 여러분 존경합니다. 모두들 불만한 예측하지 못한 표로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